가전은 LG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LG전자가 국내 가전시장을 주도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해 LG전자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가전시장에서 사상 첫 매출 1위 등극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출시한 LG 오브제 컬렉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에 위치한 LG전자 매장입니다. 알록달록 개성 있는 색을 한 LG 오브제 컬렉션 제품들이 매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가전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눈길도 가장 먼저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향합니다. 제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원래 냉장고 다 하얀데 분홍색 나오니까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저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집에 들여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G 오브제 컬렉션은 LG전자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신규 가전 라인업입니다.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고객층을 겨냥해 민트와 핑크, 베이지 등 개성 있는 색상과 재질로 가전 외부를 디자인해 기존 가전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특히 집안 곳곳에 배치한 여러 가전과 가구가 일체감이 들 수 있도록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LG전자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LG 오브제 컬렉션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가전 교체 수요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일반 가전 구매자 중 40대 이하 소비자 비중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지만 LG 오브제 컬렉션의 경우 젊은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습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비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젊은 층들의 그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제품이 오브제 컬렉션 제품이라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오브제 컬렉션 인기에 힘입어 LG전자 생활가전 사업은 성장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11종이었던 LG 오브제 컬렉션은 현재 16종까지 늘어나 가파른 수익을 창출 중입니다. 실제 LG전자에서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의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만 7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매출 기준 세계 가전 1위를 질주하고 있던 월프를 제치고 LG전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가전 매출 1위 기업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LX 하우시스와의 협업을 통해 LG 오브제 컬렉션의 성공을 가구 시장에서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